자, 문법 문제보다 해석 자체가 좀 어려웠을 거야. 자, 본론부터 말한다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야.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냥 막그 우리가 디자인한다는 게 아니라 디자인의 본래 본질적인 목적은 뭔가의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런 정치적 기능하고 부합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뭔가에 거기에서 부각되는 새로운 면을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지만 상황의 본질을 알아야지만 디자인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거야. 막 아무렇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해됐어? 자, 그럼 문장을 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봐라. 첫 번째 문장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아크리텍처, 그랬죠? 건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되고 디자인되고 리얼라이즈 됩니다. 야, 이 문장을 다 해석하면 봐봐. 컨시브 이해되다죠? 디자인드, 디자인되다죠? 리얼라이즈도 깨닫다죠? 알다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건축은 디자인됩니다. 이거 하나만 해석해 주면 되잖아. is designed. 알겠지? 뭐로? response to the existing set of condition. 자, 그럼 봐봐. 여기도 해석이 안 돼. existing set. set of condition은 그때의 조건이야. 근데 existing 뭐야? 존재하는 조건이죠? 세팅된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조건의 세팅이니까. 근데 존재하는 조건의 세팅이니까 뭐야? 기존 상황, 현재 상황이야. 이해되니? 단어 외워. 현재의, 이런, 현재의 조건과 부합해야 된다. 건축은. 첫 번째 문장 알겠지? 건축은 지금의 상황과 부합해야 됩니다. 라는 문장이다. 됐어?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아마도, 자, 자연과의 기능에 맞춰져 있다. 이거지. 됐어? 해석은 그래야 돼. 이건 자연과 맞춰져 있고요. 또는 그것들은 이렇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거에도 맞춰져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됐지? 여기까지 의미가 들어오지? 니네 답지를 보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답지에 나와 있는 해석을 해줄게. 알겠지? 잘 봐. 이러한 조건들은 may be가 나왔어. 비동사니까 뒤에 functional 보어 나왔지? 이건 뭐가 나왔어? 부사 나왔지. 형용사 때문에. 이건 알겠지? 순수한 기능일 것이다. 자연에 있어서. 됐어? 그냥 의미는 빼버려. 자, 이런 건축물들은 또한 어떻게 반영한다. 자, 뭐에 대해서? 이런 것 속에서 다양한 정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환경 속에서 반영한다 이거죠. 됐지? 그 다음에 봐. It is assumed that. 그래서, 자, 그것은 가정합니다. 이거. 그거, 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건축물들은 이렇게 추정된다. 이거죠. 동사죠? 뭐라고? 현존의 이런, 아까 existing set of condition,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훨씬 더, 덜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 더 간절한 건지에 대해서, 자, 이런 것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문장이다. 이해됐어요? 대답. 집중을 안 해, 이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 강의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잘 봐. 뭔 소리인지 모르면 다시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자, 건축이라는 것은 뭐 한다고? 지금 상황에 맞게 건축이 돼야 된단 말이야. 됐지? 이러한 상황은 자연에 맞추든가 아니면 지금 뭐야? 사회적, 경제적 기능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알겠지? 그냥, 집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선 초가집 잘안 짓잖아요. 민속촌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너가 디자인한다는데, 디자인, 요즘에 어울리는 추세에 따라 디자인해야지. 네가 카페 만드는데 그냥 디자인해봐. 너가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꼴린 대로. 알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했어. 물론 이게 어떻게? 창의력. 피카소를 닮아갔다.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그 분위기에, 요즘 카페의 분위기가 어떤지. 따라가라. 이 말이야. 이제 이해됐어? 됐잖아.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훨씬 더덜 만족스러울 수 있다. 이거 봐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러면 추정된다. 이거지. 그것은 추정된다. 그것이 뭐야? 현재 상황이 훨씬 더덜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자, 새로운 상황이 어떻게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됐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건축의 첫 번째 단계. 밑줄 쳐. 연필을 잡고 공부를 할 자세가 돼야지만, 뭐, 영어가 그리 우리가, 뭐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들이 뭐 호텔에 설명하거나 이런 재밌는 글들은 아니잖아. 이제 시험에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난해하게 나오는 것부터 뿐이잖아. 자, initial은 첫 글자잖아. 이게 initial phrase of any design process. 자, 디자인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는 거야? 인지라는 거야. recognition. 인정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prognostic condition. 됐어? 그러니까 자, 뭐야 이게? 문제 상황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뭐라는 거야? 결정이라는 거야. 뭔 결정이야? 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결정이다. 이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잖아요. 됐어요? 그럼 문제 봐봐. 자, 첫 번째 단계는 is the 인정과 이런 결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 나온 거 아니야? 됐어? Design is the, 자, above all은 무엇보다나 부수적이잖아. 그치? Design은 뭐야? Purposeful endeavor. 목적이 있는 노력이다. Endeavor, 노력이다. 목적성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만약에 주제를 찾는다면? 본질이 있다는 거죠. Design은. 자, 그래서 디자이너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로, 자, 다큐멘트. 여긴 동사야. 서류가 아니야. 제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현존하는 상황에 이런 문제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아까 existing condition of problem 또 나왔어. 그지?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를 디자이너는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봐. 이게 주어니까 first, 다큐멘트가 동사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collect. 자, and가 나와 있다. 내가 항상 설명했죠? but이나 and나 while이나 so가 있으면 뒤에 시제, 어떻게 수의 일치를 맞춰준다고 해? 모아야 돼요. 관련된 데이터를. 알겠지? 분석이 되어 있는 어떻게 관련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이거죠. This is the critical phase of the design process. 자, 이것이 어떻게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단계다, phrase다. 됐어요? 왜? Nature of solution. 자, 해결책의 본질. 이것도 단어 안 되니까 니네한테 가. 해결에 대한 본질. 자연이 아니고, 그지? 해결의 본질은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Be related to.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간접문이야.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 첫 번째 문장은 그냥 품사의 문제였지, 1번은. 이해되니?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야? 이건 부사의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much less 하니까 비교급이죠. 됐지? 비교급 강조.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지. 됐어? 네 번째 문장은 뭐야? 수의 일치를 시켜라는 거지. 동사의 일치죠? 일치 관계야.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어떻게 문제가 결정되어 있냐? 해석의 문제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태의 문제잖아. 뒤에 목적 없지? 됐어? 자, 그럼 여기 봐. 니네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야? 단어의 문제죠? 그러니? 두 번째. 여기 문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없어잉? 문법 특기 없어잉?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간접문 how 정도만 봐주면 끝나. 됐어? 자, 이 문장은 뭐야? 내용 자체가 니네가 애매하니까 단어의 문제야. 알겠지?